저 인간 또 시작이네. 아, 아침부터 짜증나게. 아, 몰라, 몰라. 와, 쟤는 진짜 말을 안 듣기 위해서 태어난 애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작가 서복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말을 정말 안 듣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도 아닌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아무리 무한반복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아, 정말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 사람 때문에 속 터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도 정말 말안 듣는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보면, 와, 쟤는 진짜 말을 안 듣기 위해서 태어난 애인 것 같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에 반대되는 행동만 저렇게 할수 있을까? 진짜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왜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를 곰곰이 들여다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상대방의 말에 감정이 섞여 있을 때 제가 듣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아주 옳은 말을 해요. 직장에서는 상사가,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저한테 아주 맞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옳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짜증이 섞여 있거나 화를 내면 일단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저도 감정적으로 반사적으로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100번 오라도 그냥 감정적으로 아, 하기 싫어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는 거죠. 왜 직장에서도 직원들이 속 터지게 할때 있잖아요. 막 답답해서 막 천불이 막 올라오는데, 그럴 때이 천불이 올라오는 그 감정을 그대로 내비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만 먼저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지시할 땐 반드시 감정의 걸음망을 거르고 난 뒤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말이 짧고 간결하지 않아서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폭풍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잔소리가 왜 잔소리인지 아십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직원들을 혼낼 때도 딱한 번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반복되는 잔소리를 듣다 보면 상대방이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저 인간 또 시작이네. 아, 아침부터 짜증나게. 아, 몰라, 몰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부모님이 공부해, 공부해, 공부해라고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소리를 듣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전혀 안 들어요. 아, 모르겠고 난 그냥 게임 할래. 이렇게 되잖아요. 귀띵으로도 안 듣게 됩니다. 말은 짧고 간결하게 해야 임팩트가 있어요.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하는 것보다 짧고 간결한 임팩트 있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제안하는 방법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회사 내부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직장에서 이제 지시사항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 아, 이게 회사에 필요한 일이라는 건 너무나 알겠는데, 이걸 따랐을 때 내가 감수해야 되는 불편함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사항과 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선뜻 이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거나 막 이행을 안 하고 뻗팅기고 이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람마다 저마다의 사정과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할때 상대방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너무 말을 안 듣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더럽게 말안 듣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